역시 휴식할 때는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쩝쩝쩝쩝 아우 맛있죠.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 한잔 마셔주면 아 진짜 이게 천국이 아닐까. 아니 잠깐만 민뚱아, 너는 여자친구 쿠키도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하루종일 이렇게 TV만 보니? 그리고 쿠키야 너도 똑같아. 너 민뚱이랑 똑같아졌어. 어떻게 하루종일 TV만 볼 수 있어. 이 TV가 문제야. 이 TV, 이 TV를 부셔야겠어. 용왕님에게 사기쳐서 얻은 엑스칼리버로 이 TV를 부실 거야. 이 TV가 아주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 부셔져라. 짜! 아니 이럴 수가. 아니 TV가 단단해. 부셔지지가 않아. 유명하세요. TV는 이렇게 잘 만든 거야. 검으로 내려쳐도 부셔지지가 않네. 이럴 수가. 검으로 내려쳐도 부셔지지 않는 TV라니. 이런. 아무래도 너희는 TV를 봐야 할 운명인가 보다. 아 근데 민뚱이는 이렇게 이쁘게 지금 가방이랑 선글라스에다가 나비 넥타이에다가 왕관까지 썼는데 우리 쿠키도 옷 좀 사입혀야겠다. 민뚱아 잠깐 쿠키랑 옷가게 좀 갔다 올 거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쿠키야 잘 다녀와. 민뚱한테 이쁜 거 많이 사달라고 하고. 알았지? 조금 이따 보자. 민뚱아 갔다 올게. 갔다 와서 TV 다시 보자. 민토 TV 너무 재밌으니까 혼자만 보지 말고 이따가 같이 와서 같이 봐야 돼. 하여간 민토 TV가 재밌는 게 문제야. 출 준비 완료. 민뚱아 갔다 올게. 쿠키야 가자. 날씨 너무 좋다. 쿠키야 이런 날 밖으로 나가야지 TV만 보면 건강이 나빠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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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민토야 자동차 타고 가면 안 될까? 안 돼. 이렇게 좋은 날에는 걸어 다녀야지. 차만 타고 다니면은 건강이 나빠질 거야. 같이 걸어가자. 아이고 이놈의 주인 날 너무 귀찮게 해. 빨리 갔다 와가지고 민뚱이랑 알콩달콩 유튜브 민토TV 봐야 되는데. 아이고. 자 쿠키야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조깅하면서 가자. 헛둘 헛둘 헛둘. 쿠키야 내가 정말 정말 이쁜 옷 사줄게. 민뚱이가 널 보면은 아마 눈 부셔서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쁘게 꾸며줄 거니까. 운동 부족인가 조금만 달려도 힘드네. 쿠키 살려. 옷집에 벌써 도착했지. 무슨 옷이 나왔을까. 아, 기대된다. 과연 어디 보자. 오 또 역시 새로운 옷들이 나왔네. 볼까. 강아지 목줄. 어 이거 강해 보인다. 이거는 또 일단 구매. 이건 뭐야. 이거 개구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자 위에 개구리 있을 것 같아. 구매 완료. 아니 꽃갈콘도 아니고. 구매 완료. 어? 이 모자는 뭐지? 안돼 이 모자는 강아지 귀가 뚫려서 나오잖아. 흥, 그래도 싸니까 구매. 모자 150달러 밖에 안 하네. 오! 완전 마음에 들어. 이거 밥 먹을 때 이거 하면 되겠다. 민뚱이 것도 사가야지. 두 개 구매. 와 이 목줄 되게 귀엽다. 빨간색 목줄. 이번에 나온 건 다 금액이 엄청 싸잖아. 이것도 100달러 밖에 안 하네. 구매 완료. 오! 우와 핑크색 고양이 헤드폰? 어 너무 귀여워. 아 근데 1750달러? 아 좀 고민되긴 하는데 하나 그래도 구매해야겠다. 아하 비싸. 이거 완전 쿠키한테 잘 어울리겠다. 쿠키야 이거 너 선물해줄게. 쿠키야 옷 좀 한번 제대로 입어볼까? 아참 가뜩이나 이쁜 내가 옷까지 꾸며버리면 이 방송에 있는 남자 강아지들 죄다 나만 보겠구만. 민뚱이가 고생하겠어. 쿠키의 드레스룸 어디 보자. 이거 한번 껴보자. 이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어디 보자. 이 꽃갈코는 이거는 이건 예능용이다. 예능. 아 이 모자는 귀가 뚫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 패스. 어디 보자. 한번 핑크캣. 와 어머머머머머머머 이거는 와 이거 근데 귀가 아 귀가 이렇게 뚫리는 게 되게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되게 신경 쓰인다. 하, 어울리지가 않아. 에이 아깝지만 이거는 쿠키한테 어울리지가 않아. 엘프 모자. 이것도 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 이쪽으로 좀 뚫려있네. 안 되겠어. 아까 이거 이 모자 꽃 모자. 그래 모자 이걸로 해야겠다.
선글라스를 한번 껴보면 오, 야 이거 괜찮다 이것도. 선글라스는 끼면은 왠지 좀 남자처럼 보이니까 선글라스는 빼고 쿠키야 완성. 오, 잘 어울려. 자식, 맨날 커피만 먹는 이상한 상어라고 생각했는데 패션 센스가 꽤 있구만. 힘들지만 나온 보람이 있어. 내가 다 이뻐서 그래. 아차차 맞다. 민용이, 민용이도 계속 옷을 기다리고 있었어. 민용이한테 어울리는 옷이 없어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민용아 이번에는 좀 어울리는 옷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 아, 안 어울리네. 아 큰일 났다 진짜. 몇 주 동안 계속 민용이 옷만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 한번 껴볼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좀 선글라스를 끼면 어디 보자. 콧구멍에 콧구멍에 선글라스가 걸쳐지네. 와 정말 드래곤은 옷 맞춰 입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이 안 나오네 민용아. 민용이한테 미안하지만 민용이 옷을 다음에 사야겠다. 가자 쿠키야. 그래도 이렇게 쿠키라도 옷 이쁘게 입어서 다행이네. 아 우리 쿠키 힘들겠다 진짜. 어 나 태워주냐고. 나 요즘 살쪄가지고 몸무게도 무거운데. 어? 뭐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그래 오랜만에 엘사도 볼 겸 아이스크림 집에서 시원한 거 먹고 가자. 어 엘사, 어 나 아이스크림 좀 먹으러 왔어. 얜 쿠키야 밑둥이 여자친구. 쿠키야 반가워. 오랜만에 엘사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볼까? 오우 3단이 최고야 3단. 맛있겠다. 아, 쿠키야 너도 먹고 싶니? 야 놀리지 말고 빨리 줘라. 안 주면 여기서 응아한다. 그래 너도 줄게. 잠깐 강아지에게 아무거나 막 주면 위험하단 걸 모르니 민도야? 특히 아이스크림은 막 주면 안 돼. 더군다나 초코 아이스크림은 강아지에게 독이라고 독. 그런 걸 쿠키에게 먹이면 쿠키가 많이 아파할 거야. 아주 많이. 쿠키야 미안해 그렇다고 하네. 미안하지만 아이스크림 못 주겠다. 아이고 나 혼자 먹을게 미안해. 어, 맛있어. 어, 미안하다 쿠키야. 엘사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도 안 될 텐데 힘내.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었어. 그럼 안녕. 쿠키야 왜 그래 삐졌어? 됐어 쿠키야. 말 걸지 마 쿠키야. 혼자서 3단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맛있니? 쿠키야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대잖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아 풀고 집에 가서 민뚱이랑 사료 먹자. 가자. 어쩔 수 없지. 차... 민뚱야 기다려. 가자 쿠키야. 어? 엘사 왜 나왔어? 와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나도 얼굴 보니까 반가웠어. 너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챙겨줄 테니까 좀 가져가. 자 여기. 허, 진짜야? 와 엘사 너무 고마워.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쁘구나. 그럼 초콜릿 아이스크림 감사히 가져갈게. 우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세 개나? 아이스크림 건배 짠. 어 아 떨어뜨렸다. 내 거야 내 거 터키. 오예. 어 너무 맛있어. 이건 천국의 맛이야. 이럴 수가. 어떻게 어떻게 터키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어버렸어. 헐 큰일 났다. 초코 아이스크림은 강아지에게 독인데 어떡하지? 독? 허츠 이렇게 맛있는 게 독일 리가 없어. 아야 아이고 배야. 누가 나한테 이거 먹인 거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119 불러 이 자식들아. 아이고 쿠키야 안 돼. 어 우리 쿠키 어떡해. 어떡하지? 엘사 어떻게 해야 되지? 민토야 쿠키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 지금 엄청 위험해. 혹시 쿠키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내가 주는 이 얼음 정수를 쿠키에게 꼭 먹이도록 해. 알았지? 얼음 정수? 이게 뭐야? 엘사 이 얼음 정수를 위급할 때 쿠키한테 먹이라고? 내 잘못도 있으니까 너에게 이걸 주는 거야. 이 아이템은 정말 귀중한 거거든. 이건 내 얼음의 힘이 담긴 얼음 정수야. 쿠키가 회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야. 맞아 엘사 입양하세요에는 아이스크림 사장님이지만 겨울왕국에서는 마법사였지? 고마워 이거 잘 받을게. 부디 쿠키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난 장사해야 돼서 안녕. 쿠키야 정신 차려. 어 어서 선생님한테 가야겠어. 의사 선생님 하트 의사 선생님. 너무 느려. 이럴 때 오토바이 타야지 2인승. 선생님 어 도착. 쿠키야 내려 가자.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딨죠? 강아지가 매우 아파 보이는군요. 선생님은 왼쪽 병실에 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쿠키가 너무 아파요. 쿠키를 낫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실수로 아이스크림 먹던 도중에 땅바닥에 흘려서 쿠키가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초코 아이스크림이어서 그걸 먹은 다음에 쿠키가 이렇게 아프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강아지에게 초코 아이스크림은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걸 먹이다니.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쿠키를 낫게 해드릴 수가 없군요. 정말 미안해요. 헐. 말도 안 돼. 아이스크림 한번 먹다가 실수로 놓쳐도 돼. 쿠키가 죽는다고? 쿠키를 살릴 방법은 이것뿐이야. 쿠키야 아프지. 얼른 널 낫게 해줄게. 엘사가 준 이 얼음 정수로 너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이 얼음 정수 먹어! 오! 엘사가! 아니! 새로운 네온 쿠키가 탄생했어. 오! 일단 이름 바꾸고 아이템 장착해주면 크, 네온 쿠키 완성! 네가 아파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쿠키야 나왔구나. 아픈 증세가 사라졌어. 우와 아주 건강하군. 네온 쿠키. 오. 블루 강아지 네온 쿠키. 아 그런데 이 네온이 블루 강아지여도 색깔은 똑같구나. 여기 빛나는 부분이 그냥 강아지랑 색깔이 똑같네. 쿠키야 이제는 절대 초코 아이스크림 막 주워 먹거나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다신 안 주워 먹어. 나 품격 있는 강아지야. 이번 계기로 땅에 떨어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어. 절대! 어느새 너무 밤이 어두워졌네? 안 되겠다. 마법 도구로 집으로 순간 이동하자. 어디로 든가! 자, 집에 가자. 민뚱아, 우리 왔다. 쿠키 어때? 더 이뻐졌지? 이럴 수가. 쿠키가 더 이뻐졌잖아. 쿠키 여신님 사랑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민또TV나 보면서 힐링해야지. 왜 이렇게 웃겨, 민또TV. 아, 웃기네. 아.